언니의 목표가 몇이냐? 38. 내 목표는 항상 38이었어. 근데 항상 38을 찍고 다시 41이 돼. 저는 좀 퍽퍽하고 그래 꾸덕한 걸 좋아하는데 퍽퍽 꾸덕 이런 스콘은 아니에요. 버터향이 싹 돌면서 달지도 않고 딱 기본 느낌 나는 스콘. 아침에 먹기 괜찮은 것 같아. 요즘에 저는 다리 교정 운동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앞으로 사이가 벌어져 있잖아요. 얘를 요 정도라도 좀 교정을 하고 싶어서 제가 봤을 때 왼쪽은 선천적으로 그냥 발목부터 돌아가 있는 것 같고 오른쪽은 좀 후천적으로 무릎이 안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고관절하고 발목 운동을 혼자서 하고 있어요. 그래도 많이 붙은 거예요, 이거. 가능하신 만큼 올라가 볼게요. 현재 왔다 갔다 해줄게요. 마시면서 앞으로 내쉬면서 뒤로 후. 돈가스 안 먹은 지도 엄청 오래됐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안 먹다가 오늘은 치팅 데이니까. Now the Lauer dominates the world diamond market, meaning 5% them. 흑백 요리사를 봐야겠어. 요즘에 흑백 요리사가 엄청 뜨더라고요. 제 리스에. 치즈볼. 치즈볼도 추가했어요. 치즈가 아니라 그냥 그거예요. 슈크림. 저는 한남동에 이제 부토라는 레스토랑 하고 있고요. 되게 포근하고 고급한 느낌이다. 짜는 것 같아요. 이건 약간 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저를 위한 좀 판이 아닌가. 웬만하면 다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동안 소식으로 위가 되게 작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돈가스 두 덩이는 그냥 먹네요. 위가 작아진 게 아니라 작아진 척 한 거였어. 돈가스 하나를 다 못 먹어? 양이 많은데 밥을 먹었잖아. 뇌가 알아서 소화를 시킬 수 있게끔 먹은 다음에 바로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. 영상 편집을 하고 쉬다가 일단 소화가 되면 걷거나 좀 하려고요. 바로 걷는다고 해가지고 체지방이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. 웃긴 거는 더 있었으면 더 먹을 수도 있었어, 나. 얼마나 지금 제 뇌가 포만감을 인식을 못하고
생존 모드로 들어가 있는지 또 한 번 확인을 한 거지. 오늘 또 이렇게 먹었으니까 일주일을 식단을 하고 몸무게를 다시 또 돌려놓고 한 일주일 뒤에 오늘보다 0.1kg라도 더 빠져 있다 하면은 치팅을 하는 걸로. 그 가을 녹북을 제가 어제 찍어놨는데 그게 마이크가 안 들어간 거예요. 그래가지고 다시 찍었는데 핸드폰이 계속 그게 없대, 용량이. 그래서 오늘 찍은 거를 다 맥북으로 옮겼는데도 계속 부족하다고 뜨는 거야, 저장 공간이. 너무 화가 나는 거야. 옮겼는데도 왜 자꾸 그게 뜨냐고. 지금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지금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시간밖에 없는데, 그래가지고 이 카메라로 지금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카메라에 마이크를 연결을 해봤는데 마이크 연결이 안 되는 거야. 이런 잭도 혹시 몰라서 사놨거든요. 근데 마이크 연결이 안 돼. 아, 지금 이 기분으로는 촬영을 해도 예쁘게 나오지도 않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사진 정리를 싹 하고 편집도 못하고 촬영도 못하고 화장은 해놨는데 화가 난다. 그래서 아빠가 사가지고 온 찰떡 아이스를 먹어야겠다. 먹기 위한 빌드업 아니냐고. 제가 제인은 아닌데 계획을 당일에 막 한 시간 전에 갑자기 삘 받아서 세우고 이러거든요. 계획을 세우긴 세워. 근데 그 계획이 안 되잖아? 그럼 화가 나. 그럼 J일까요? P일까요? 계획을 한 시간 전에 세우는데 그 한 시간 전에 세운 계획이 내 멋대로 안 된다? 그럼 화가 나. 그건 J야? P야? 배가 진짜 부른데 소금빵이 자꾸 생각이 나요. 저번주에 사놓은 소금빵이 한입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근데 계속 식단 한다고 못 먹다가 계속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얘는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까지 먹으려고요, 저녁으로. 이 안에 아이스크림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뭐이 옵니까? 알리올리오입니다. 저는 평가자라고 합니다. 저는 한남동에서 와인바 운영하고 있고요. 이제 요리는 9년... 시키고 산책 나왔어요. 배가 좀 꺼지면 잠깐 뛸라고.